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SOI에서 나온 어벤져스 타워에 들어가 있는 히어로 연구소 MOC 제품입니다. MOC 제품 해가지고 네티즌이 만든 제품을 아마 SOI에서 갖다 베낀 제품인 것 같은데 아주 멋지게 이게 좀 꽉 차있는 안에 보면 좀 답답해 보이죠? 자, 이게 펼쳐져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변신하는 제품인데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이미지인데요. 자, SOI 히어로 어셈블 SOI 368 제품이고요. 무려 1521피스짜리 제품입니다. 자, 아까 보시는 게 이렇게 멋지게 펼쳐지기도 하고요. 자, 히어로 MOC 버전이라고 돼 있고 브릭분액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피규어가 토르 비전이 들어가 있는데 비전이 독특한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호크아이, 스칼렛 워치, 그 다음에 캡틴 아메리카, 블루기도우, 브루스 배너 박사, 울트론, 울트론 있고 저 아이언맨 마크 46번인 것 같고요. 자, 헐크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박스 뒷면인데요. 저렇게 쭉 펼쳐지기도 하고요. 자, 이거 좀 길게 늘어나는 방식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도 펼쳐집니다. 자, 뭐 분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빼다 꼈다 해주시면, 뭐 빼다 꼈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듈러식으로 그냥 돌려서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변색이 되고, 자, 이런 의자 들어가 있고요. 뭐 되어 있고, 자, 문 빼주기 위한 과정이고, 자, 비전을 만들고 있는 과정 되겠습니다. 자, 설명서인데요. 조립할 때, 만약에 이거 구입하시게 되면 조립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저는 다 똑같은 건 줄, 저기 뭐야, 짝퉁이라서 번호 1, 2, 3, 4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요렇게 블록별로 조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틀어놓지 마시고요. 봉투에 보시면 작게 368-2, 뭐 42, 43 써 있으니까, 자, 그거대로 분류하셔서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 간단하게 재보면요. 자, 가로가 25.5cm, 펼치게 되면 51cm까지 되고요. 높이는 15cm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요. 자, 요거의 스토리는 그 영화 이거 어벤져스, 요건 이제 레고 정품인데요. 어벤져스 타워 제품이죠. 자, 요거 제품에 보시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기 뭐 울트론이 막 태어나가지고 울트론 마크 1 제품이랑 히어로들이랑 이제 싸우는 제품이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입니다. 자, 물론 이제 레고에서는 나온 게 아니고 저기 뭐 커스텀 제품 뭐 MOC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네티즌이 만든 거를 SY에서 갖다 베낀 제품인데 예전에 그 아이언맨 연구소 제품 그것도 마찬가지로 갖다 베낀 제품인데 자, 하여튼 울트론이 만들어진 다음에 아이언맨하고 그 다음에 브루스 배너 박사님 여기 계신 연구하신 분 두 분이 저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 저기 새로운 거를 만들어가지고 자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비전을 만들죠. 그 과정을 이제 만든 제품 되겠습니다. 자, 우선 밖에 모습부터 볼까요? 자, 이쪽 이렇게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쪽 돌려주시면 이쪽은 좀 큰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블록 껴지는 건 감은 좀 안 좋습니다. 그 정도는 감안하셔야겠죠. 뒤쪽은 통째로 벽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자, 이쪽에 보시면 테크닉 핀들이 들어가 있고 듬성듬성 핀이 들어가 있는데 잘못 끼운 게 아니고요. 이게 또 펼쳐지면서 서로 걸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앞에를 싹 잡아 당겨 주시면 그러니까 네 단위로 나눠져 있고요. 요 네 단위가 자, 십자 방향으로 쫙 저 블록으로 저 뭐야 경첩 블록으로 연결이 된 거죠. 자, 우선은 가운데를 빼줍시다. 가운데를 빼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데요. 자, 벌어지면서 가운데 있는 건 밑으로 빠집니다. 빠지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기읍자 방향으로 멋지게 두셔서 뭐 가지고 놓으실 때는 딱 요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모양부터 볼까요? 요거부터 볼까요? 자, 우선 안에 디테일한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뭐 이렇게 쉴드 뭐가 들어가 있는데 요건 뭐 쉴드 때 있는 시스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는 데인데 뭐 조종석 같기도 하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자, 아주 멋진 의자인데 자, 양쪽에 조종석의 의자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거 뭐 다리 걸치는 건가? 자,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어벤져스 로고 들어가 있고 위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모니터랑 키보드랑 양쪽에도 자, 이렇게 모니터 같은 게 들어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사람이 앞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저쪽에 보시면 자, 스칼렛 워치가 이쪽에서 이제 안쪽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볼 수 있는 자, 구성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에 이렇게 멋진 보석 같은 거 넣어 있는데 블록은 뭐 이렇게 투명도나 그런 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만 그냥 돌아가는 정도 되어 있고요. 자, 요게 그 가운데 그 타일 블록 위에다 그냥 걸쳐져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약간 거슬리기도 하고 문 닫아놓고 넣어놓으면 조금 아까 보셨듯이 좀 지저분하긴 하죠. 자, 이쪽부터 가운데부터 봅시다. 자,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칭이죠. 좌우가 대칭으로 되어 있고요. 저 뒤쪽에 있는 저거는 이따가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자, 미니 피규어부터 봐야겠나? 네, 미니 피규어도 이따 봅시다. 에이, 미니 피규어부터 보자. 자, 헐크 기존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SY 제품은 아시다시피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죠.
일반적인 자 헐크랑 다르게 자 얼굴 쪽에다가 핀 끼워가지고 자 얼굴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뭐 기존 거랑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호크아이 들어가 있는데 저기 어벤져스 타워에는 호크아이는 이제 부상당해서 병동에 누워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팔팔하게 뛰어다니십니다. 물론 그 다음에 회복한 다음이니까요. 자 캡틴 아메리카 눈 사이가 살짝 벌어지신 것 같은데 위쪽에다 끼우는 거 마스크 있는 버전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자 울트론 자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 거 자 이렇게 하늘 날고 계시면서 들어가 있고요. 자 아이언맨 마크 46번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언맨 마크 46번 뭐 SY라서 막 저기 피규어 정도는 뭐 이렇게 상당히 작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자 요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번에 나오는 브루스 배너 박사는 조금 프린팅이 너무 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자, 저번에 한번 그 뭐죠? 그 헐크 로봇인가 그때 한번 나왔었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자 브루스 배너 박사 자 이렇게 돼 있는 제품 내가서고 브루스 배너님 이쪽에서 연구하고 계시고요. 자 블랙 위도우 하고 자 토르 자 들어가 있습니다. 토르 들어가 있고 아까 자 스칼렛 워치 자 이 안에 들어가 있었죠. 스칼렛 워치도 뭐 기존 거랑 뭐 비슷한 느낌으로 눈 빨갛게 되어 있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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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들어와라 잡혀라 이게 안 잡히죠. 잡혀라 이놈아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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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패스합시다. 자 그리고 스칼렛 워치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연인이 되는 그게 안 잡혀. 자 이제 잡히려고 그런다. 자 잡혔고요. 자 이런 식의 모습이고요. 나중에 스칼렛 워치와 그 뭐 결혼하고 연인이 되는 자 비전이 이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독특한 게 비전 피규어인데요. 기존 거는 뭐 다 있는 거 제품인데 자 이 안에서 이제 비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자비스를 이용해서 자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 아 이게 안 빠진다. 자 맞다. 저기 지금 머리가 위쪽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서 빼시려면 완전히 뽑아야 되는데 자 저런 식으로 얼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몸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규어가 지금 희한하게 꽂혀 있어가지고 위에서 누르고 있는 방식이어서 위를 뜯어내면 되긴 할 텐데 우와! 자 부서졌다. 자 비전의 모습인데요.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 있죠. 자 프린팅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뒤쪽에 돌려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파데 뭐 프린팅이나 그런 건 없고요.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라서 이런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지금 막 굳고 있어서 그런가? 자 완성된 다음에 자 이런 식의 모습으로 미니 피규어로 탄생을 하는데 자 요거의 초기 버전 아직만 만들고 있어서 빨간 듯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자 끼우실 때는 자 머리를 요 위에다가 이제 그 눌러서 끼워 주신 다음에 자 조안에다가 다시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좀 비전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서 자 이렇게 해서 자 통째로 다리채로 끼워서 주시면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들어가신 다음에 자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안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멋있게 짠 하고 등장을 하겠지요. 들어가신 다음에 요거 닫아 주셔서 자 워닝 만들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부분 들어가 있고 토르가 열심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는 자 레이저 저 모니터하고 뭐 이렇게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저쪽에도 뭐 알 수 없는 뭐 기계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쪽을 보시게 된다면 자 뭐 피규어는 다 봤고 저쪽을 보시게 되면 자 양쪽에 있는 건 아무래도 저 원자로나 무슨 에너지 하는 건 이제 비전이나 뭐 그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들어간 부분이고요. 위쪽에 전등 같은 거 들어가 있고 여기도 모니터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발사되는 게 있나 되어 있고 저기 뭐 전화기 같은 블록으로 약간 좀 뭐 엔진 시스템 꾸며져 있고요. 그 옆에는 어벤져스 로고와 함께 뭐 희한하게 보이는 저것도 뭐 에너지 같은 거 나올 수 있는 자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는 타일 블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로키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거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비전하고 여기 아까 저기 악당을 이제 만들었 거죠. 자 이쪽에 보시면 자 현미경 같은 것도 있어서 보시면서 연기할 수 있고 자 여기 뭐 삼각 플라스크 같은 것도 있고요. 저 같은 것도 참 멋지게 잘 구현했는데 저 안에다 이제 조금 뭐 끓여가지고 물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 이렇게 뭐 표현들만 그렇게 해놨고요. 저쪽에 뒤에도 뭐 현미경 같은 거 비슷하면서 약간 로봇은 아니고 뭐 안에 저기 아마 그 토르의 그 큐브를 이제 분석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미니 겐트리 머신 같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이언맨 여기서 혼자서 심심한데 나는 슈트나 수리를 해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거 과정 되겠는데 우와 부서졌다. 자 다시 수리를 했는데요. 약간 좀 블록은 SY 제품이긴 하지만 뭐 피규어는 괜찮지만 좀 블록 자체는 조금 부실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돼서 지금 보셨는데요. 자 다시 합치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밑에 좀 핀들이 이렇게 끼어지죠? 끼어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합쳐지는 방식으로 합쳐질 수가 있고요. 그럼 아까 가운데 쪽에다가 자 아까 저 그 시스템 갖다가 넣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한번 벌려 볼까요? 자 이렇게 벌려 주시면 아까 그 상태에서 자 완전히 뒤집어 줍시다. 자 뒤집어 주시면 자 뒤쪽에 또 핀이 있어가지고 자, 저쪽 핀 쪽으로 해서 또 끼워집니다. 밑에는 지금 테크닉 이렇게 블록으로 해가지고 연결해 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얘도 돌려주시면 자 이쪽으로 뒤로 가서 자 이렇게 끼워지게 되어 있죠. 자 또 이런 식으로 또 한 단계 구성할 수 있고요. 자 요 상태에서요 저 뒤쪽에 보시면 약간 좀 금고같이 달린 거 하나 있죠. 저 할 거 잠깐 빠져주시고요. 저쪽에 지금 닫혀져 있는데 요거를 요걸로 밀어서 저기 참 부실해 블록이. 자 이렇게 옆을 빼서 주시고요. 자 금고를 돌립니다. 돌리면 쭉쭉쭉쭉쭉쭉쫙 열리게 되는데 자 열린 상태에서 저거를 또 이렇게 뒤로 빠져서 자 이렇게 또 접혀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네모난 식으로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방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셔서 이제 방 네 칸이 따로따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 모습으로 쫙 진열 어떻게 보면 전시 진열하실 때는 요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딱 해놓으셔도 이쁘실 것 같고요. 안쪽에다 뭐 라이트 같은 거 하나 딱 넣으시면 아주 그냥 자 이쁘장한 방식으로 변신을 할 수 있는 자 아주 그냥 머리 발쓴 아주 그냥 시스템인 것 같은데 요거는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좀 작게 만들어서 자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네 개 접혔다 펼쳐졌다 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 좋아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 갖고 놓으시면 이제 다시 또 합치시면 되겠죠. 자 그러고 보니까 한 가지 모드가 더 됩니다. 자 아까 뭐 그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 자 이번엔 그냥 이렇게 합치는 게 아니고요. 요걸 두신 상태에서 자 요것만 요렇게 닫아 주시고 자 요렇게 또 저쪽만 닫아 주시면 자 또 요런 모습으로도 자 되는 거죠. 길게 쫙 아이언맨 연구실 저거 연구소 두 개보다 훨씬 크네. 자 이런 식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확장 뭐 다양하게 확장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자 기획자 모드로도 자 두실 수 있고 다양한 모드로 자 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자 레고에서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이디어 아주 멋지게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스토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뭐 울트론이 태어난 다음에 이제 울트론이 와서 여기서 이제 깽판을 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 브루스 배너하고 자 아이언맨하고 저기 또 캡틴 아메리카 허락 안 받고 또 지네끼리 또 해서 새로운 이제 비전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 그런 스토리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닫아 주시고요. 자 닫아서 껴서 주시고 저쪽에 안쪽에 딱 닫아서 껴서 주신 다음에 자 요렇게 좀 꽉 닫으면 잘 안 되니까 살짝만 닫아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다가 자 이건 뭐 이건 아무래도 저기 저 쉴드 그쪽 안에 있는 거 갖다 베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얘네다 갖다 끼우면 무진장 꽉 끼죠. 지금 뭐 이거 너무 좁아 여기 인구밀도가 너무 높아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멋지게 잘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요거 응용해서 한번 작은 시스템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요거는 자동적으로 툭 떨어지는 방식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멋지게 되어 있어서 어벤져스 좋아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고 레고로 이렇게 멋진 거 한번 꾸미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참고하셔서 한번 창작해 보시거나 요거 한번 개조하시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레고 제품에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짝퉁이 아니지 않나 싶을 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레고 짝퉁은 아니지만 저 마블이나 뭐 그쪽에다가 이제 그 라이센스 계약 받지 않고 이제 이거 상품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짝퉁은 짝퉁이죠. 자 그런 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타오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는 것 같고 국내에도 보면 한 7, 8만원?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 거 가면 블록 수준은 아무래도 뭐 저 조립 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잘 안 껴지는 부분도 있고 아까 하다 보면 툭툭 빠지는 부분도 있고요. 자, 블록 결합도도 낮고 어딨어? 잠깐 여기 같은 경우는 블록 안 들어가도 계속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자 뭐 그런 좀 단점이 있긴 하긴 하지만 하여튼 뭐 SY에서 다른 거 가져다가 베낀 제품인데 아주 꽤 잘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습니다. SY도 잘 만들었다기보다는 네티즌이 아주 잘 만든 거 가져다가 베낀 제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아주 그냥 화려한 멋진 시스템 뭐 디오라마로 꾸미진 뭐하긴 하지만 상황 설정으로 멋지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요거 좀 연결해서 딱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한 건물 한 3개 4개 만들어서 위로 올리면 어벤져스 타워 아주 멋진 게 그러고 보니까 이거 한 3개 하면 저거 한 동 나올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런 멋진 제품이니까
참고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여러분들도 정의를 위해 멋지게 싸우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